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전 인류의 무형 유산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도시화, 기후변화, 그리고 과도한 관광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두 세계의 시민입니다. 같은 희망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구를 위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무형유산의 등재로 인해서 저희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23년은 이 중요한 협약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oi, viens par là, grimpe sur mon dos. Et toi, viens par là, grimpe sur mon dos.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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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네, 요즘 한국의 전통 문화와 또 현대 문화가 굉장히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전 세계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또 한국 문화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형유산 협약 20주년인데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무형유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걸 모색하는 게 이번 회의의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계 그 어쨌든 무형유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 이런 자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류 무형유산에 어쨌든 주도국이 되리라 확신하는 그런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은 풍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통찰을 토대로 서울 비전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의 삶과 무형 문화 유산에 미친 획기적인 영향을 인정합니다. 풍부한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가장 시급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패배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경과 지역 분야를 초월한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살아있는 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한 로드맵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회원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모두의 노력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20년의 업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